이번 시간은 책법 만드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모델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단일한 질문에 단일한 답변을 하는 텍스트 LLM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볼챗 모델입니다. 얘는 그냥 기존의 대화 내역을 기반으로 한 답변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리키야 그러고 나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리키야 안녕 그러면 이제 AI가 안녕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뭐니? 그러면 얘가 그걸 기억했다. 네 이름을 리키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메시지 타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해서 시스템 메시지, 휴먼 메시지, AI 메시지가 있고, 뭐 이름 보면 유추할 수 있으니 시스템 메시지는 챗봇한테 뭐 어떤 명령이나 가이드라인, 뭐 제약사항 같은 거를 그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난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난 네가 여행 가이드 였으면 좋겠고, 여행에 관련되지 않은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어.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설정을 하면 얘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저가 챗봇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면, 휴먼 메시지 하면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다섯 개만 추천해줘. 그러면 이 AI 메시지 인스턴스로 해서 챗봇에 답변이 넘어옵니다.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구현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리스트가 있고, 챗 메시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지요. 자, 먼저, 처음에 이제 그 이전 차수와 마찬가지로 요 코드로 해서 실제 어떤 뭐, API 그 키드를 로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픈 AI, 챗 오픈 AI, GPT 터 3.5 터보를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휴먼 메시지 해서 보면 휴먼 메시지를 어디서 랭첸 코어의 메시지에서 임포트 했어요. 그래서 모델 임포크하고 휴먼 메시지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거기 이제 컨텐츠 프로퍼티에 뭐를 넣는다? Hi, I'm Ricky. 안녕, 나는 Ricky야.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바로 이제 AI 메시지가 던져 옵니다. 그래서 AI 메시지 인스턴스는 어떻게 나면 컨텐츠 뭐로 갈 거냐면 Nice to meet you, Ricky. How can I assist you today? 해가지고 답변이 넘어오죠. 그러고 나서 답변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토큰 얼마나 썼는지. 14개 썼네요. 프롬프트 토큰 12개 쓰고 토탈 컴플리션 토큰, 프롬프트 토큰 해서 합쳐서 몇 개? 26개 썼다. 모델 네임 현재 우리가 GPT 3.5 터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요. 핑거프린트 넣은 이거 나중에 볼 거고 이니셜리즈는 멈췄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아이디까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단일로 하면 이제 단일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걸로 한다고 해요? 어레이로도 묶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레이로 묶어서 휴먼 메시지 안녕 날 리키야 어시스트 투데이 what is my name 하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은 얘가 기억을 해서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리키야라고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어? 그렇죠? 너무 아침을 해서 말이 하네요. 챗 메시지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하는 걸 보겠습니다. 먼저 스토어라는 딕셔너리, 그러니까 해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get session history 해서 아규먼트는 session ID로 넘겨주는 그걸 해서 얘를 어디다 주냐면 그 learnable read message history 이쪽 클래스에다가 넘겨줍니다. 모델하고 뭐를 functional 그러면은 이제 작동을 잘 안에 봅시다. 그래서 이 스토어에 이 세션 아이 키가 있다 그러면 그키 값에다가 이제 챗 메시지 히스토리라는 인스턴스를 넣고 뭐를 리턴을 하냐면 이 스토어의 세션 아이디. 그 결국에는 뭐 얘를 리턴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어서 리턴을 하고 있으면 뭐 키에 있는 걸 해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앞서 위드 메시지 히스토리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뭘로? 러너블로. 그래서 runnable read message history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델과 session history를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onfig를 잡아줘요. 왜냐하면 이제 session ID를 이제
넘겨줘야 되고, 이 세션 아이디에 따라서 대화 내역을 세션별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ABC2, 일단 ABC2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해서 이제 인보크를 합니다. 휴먼 입금 하이리키 해서 이 컨피그는 뭐가 들어있는 세션 아이디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션 아이디를 넘겨서 컨텐츠 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뭘로? 요 메시지 히스토리로. 그리고 기억을 하나 봅시다.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보냐면 내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다? 네 이름을 리키다 해서 얘가 기억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고 나서 한번 세션 아이디를 바꿔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카카오톡의 그, 메시지? 다른 메시지 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ABC3방에다가 What is my name? 물어봤는데 뭐라 그런다? 모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세션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대화를 하고 싶으면 새로운 세션으로 하고 기존 대화를 이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 대화 세션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동작이 되게 좋죠. 그러나서 뭐안 되는데 뭐 이전 거 다시 기억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다시 ABC2로 세션을 바꿔서 What is my name? 뭐라 그러냐? 내 이름을 얘기해 주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건 뭐냐? 요거는 이제 체인인 걸었어요. 체인을 걸어서 프롬프트에다가 모델 넣어놔서 체인을 걸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메시지로는 뭐라 하면은 너는 뭐 도움이 많이 되는 선티야. 모든 대답은 네 능력 최대한으로 답변을 해주렴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하이 아이 니키 하면 플로리키 뭐 답을 하나 이게 가장 그 LLM의 가장 그 능력을 최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러고 나서 with message history 똑같이 넣고 config 똑같이 5로 넣었어요. 이번에 새로운 거. 그리고 나서 이제 human message를 인보크합니다. Hey, I'm Nikki. 그러면은 what is you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이 뭐니? 그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with message history. with message history가 뭐다?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여기 Learnable Read Message History로 해서 모델하고 Session History 펑션을 넘겼는데 얘는 뭐를 쓴다? 이 Store를 쓰고 이 Store에다가 Chat Message History가 해서 저장되는 형태 쭉쭉쭉쭉 해서 제대로 씁니다. 가서 그 다음에 뭐 합니다. 리스폰트 인보크를 하고 메시지 휴먼 메시지 하고 콘텐츠를 넣고 랭귀지를 넣으면 뭐가 되냐면 그 랭귀지로 신텍스 있고 또 위드 메시지 체이닝으로 해서 get 세션 히스토리 이거 아까 만들었던 우리 펑션 스토어 해시 테이블 쓴거 딕셔너리 쓴 걸로 해서 인풋 메시지 키 메시지로 해서 11 새로운 걸 했네요. 그래서 예, Hi, I'm Todd 해서 한국말로 해라. 예, 안녕하세요, 토드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내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답변이 나올까요? 토드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는 이제 필터 메시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면 마이너스 K 이게 뭐죠? 그렇죠. 끝에서 몇 번째까지, K번째까지 해라. 그래서 얘가 10개까지는 다 저장을 하지만, 11번째일 때는 리턴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처음 거 하나는 없고, 나머지 10개가 되죠. 뒤에서부터 10개까지만 리턴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필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체인에 run over through pass 해서, 이런 식으로, 람다 값으로 필터를 선언을 하고, 지정을 하고, 프롬프트 모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메시지에서 10개까지만 LLM에 넘겨주는 형태로 구현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개를 했냐면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했습니다. 다 되겠죠? 그리고 나서 11번째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I'm Ricky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오죠?
10개인데 왜안 나올까요? 10개면 나오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내기 전에 이 메시지까지 포함을 해서 보내요. 보면 여기 보세요. 기존 메시지 10개에 뭐다? 내 것까지 해서 총몇 개? 11개를 보내니까 뭐가 잘린다? 메뉴에 있는 리키가 잘린다. 그래서 실제 MML이 갖고 있는 메시지 히스토리는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딱 리키가 잘렸으니까 뭐다? 나는 몰라. 그렇게 나요. 대신 물어봅니다. 메시지 하나 인보크로 물어봐요. 기존의 메시지에다 또 추가할게요. Which one I like 하면 하나, 둘, 셋, 아,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에 뭐가 있다? 다행히 이게 안 잘렸네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좋아해. 그게 있으니까. 응? Not sure. 이것도 잘렸나요? 잠깐만요. 아, got it. 왜 그러죠? 그렇습니다. 얘도 메시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이 나이스까지만 갖고 있네. 그렇죠? 왜냐면 얘도 넣어야 되니까.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원래 이번에는 메시지 get install 똑같이 하고 세션을 바꿨어요. 그리고 처음에 내 이름이 뭐니? 영어로 하면 20 처음이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션도 15를 만들었어요. 나는 토디야. 보크를 농담을 해줘 영어로 그러고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스트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림은 뭐냐면 실제 메시지를 하면 한꺼번에 다 만들어져서 얘가 한 번에 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 스트림을 쓰면 뭐라고 되냐면 똑똑똑똑 와요. I'm 키보드 치즈 I'm 왔다가 그 뒤에 소리 오고 I don't 식으로 딱딱딱딱딱딱 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키보드로 이런 형태로 담길게요. 스트림을 쓰면 I 오, 네. 이렇게 오고 sure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찍히는 실제 이렇게 키보드 타이핑하는 식으로 오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 이터레이션 돌려요. 그래서 이 스트림 받을 때마다 이제 R 값으로 받고 이 R을 콘텐츠를 프린트를 하는데 엔드를 요걸 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이 받고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오고 받았고 그 다음에 토드 와서 받았고 뜻깊이 와서 받았고 sure, comma, here 이런 식으로 찍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